화학원소 이야기 첫 번째, 주기율표상의 2족 3주기에 해당하는 금속원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원자번호 12번 알칼리 2 금속에 해당하며 은백색의 고체이며 지구 지각의 8번째로 많은 원소입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유래되었으며 어떤 역사와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이라는 이름은 그리스의 장소인 마그네시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테살리아 지역의 마그네시아라는 장소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와 그리스의 부족인 마그네티스가 살던 지역 역시 마그네시아였는데 여기에서 유래되었다고도 합니다. 1618년 영국의 농부는 소에게 우물 속 물을 줍니다. 하지만 소는 쓴맛 때문에 마시기를 거부하죠. 이 쓴맛의 정체는 바로 수화 황상 마그네슘이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마그네슘이 발견된 것이죠. 1755년 스코틀랜드의 과학자 조지프 블랙에 의해 마그네슘 원소였음이 밝혀졌으며 1808년 영국의 과학자 험프리 데이비 경은 전기분해 방식을 사용해 마그네슘만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1831년 프랑스의 과학자 앙투안 비시는 염화 마그네슘과 포타슘을 가열하는 방식을 통해 마그네슘 자리에 포타슘이 들어가도록 하여 마그네슘을 얻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1833년 영국의 과학자 마이클 패러데이는 녹은 상태의 염화 마그네슘을 전기분해하여 액체 마그네슘을 얻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 후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지나 50여 년이 흐른 후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죠. 마그네슘은 어디에서 사용될까요? 어떤 물체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다면 다른 금속과 합금하여 사용합니다. 합금을 통해 마그네슘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죠. 자동차 비행기에도 사용되며 항공 우주 미사일 등에도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사람의 인체에도 중요한 물질이며 부족하다면 신경 불안과 근육 문제까지 생길 수도 있어 의약품 및 영양제로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식물이 마그네슘이 부족해진다면 색깔이 누렇게 변하고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는데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화학원소 이야기 첫 번째 마그네슘 이야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